어느 날 갑자기 북쪽에서 이렇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북쪽에 계속 이렇게 연결을 취하는 그 친구가 있어. 브로커는 아닌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17살짜리 마디가 없어졌다는 게 집에서. 엄마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아,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유미카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정말 많은 웃음을 주셨던 도명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오늘 혹시 뭐 술 한잔 하시고 나오신 건 아니죠?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었어. 음주 방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술 한잔 하면 방송을 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지. 근데 그럼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먹고 살기 편하고 이러니까 술을 한잔 마셔도 정말 즐겁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술이 술을 마신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계속 마시는데 그래도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요. 그래야지. 술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지난번에 우리 도명학 선생님 모셔서 먼저 내가 낳았고 가족은 나중에 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시청자님들이 가족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딸 3명하고 우리 사모님 해서 네 식구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오셨어요? 브로커들 통해서 그 데려오고 또 그에 맞는 그래서 비용도 지불해야 됐고. 아, 비용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데려오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지금 비싸죠. 위험하기도 하니까 또 그만큼 위험 부담 때문에 비용도 훨씬 지금 몇 배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그래도 한 2천 한 500만 뭐 600만 뭐 아마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1인당 2,500만 원. 1인당 막 그렇게 1인당. 아, 그때 당시에는 4명이서 2,500이었지만. 근데 이제 뭐 남포, 원산, 평양. 그건 또 더 들어. 예, 국경 지역에서 많이 벗어지는 쪽에는 또 이제 한 1인당 3천만 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논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게 사람 인생을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사람이 같아요. 사람이 생명이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그렇죠. 또 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한 5년 만에 데려오게 된 것도 결국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지 돈 문제도 있지만은 그 위험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 한 명이나 두 명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가족을 또 움직인다는 게 내 자체가 망설여지는 게 있고 그쵸. 또 가족도 또 그걸 거부하는 거야. 또 내가 보이브에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할 때 여러 건 많이 봤어. 그 가족 단위로 탈북하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저 중국 쿤밍 뭐 그쪽까지 갔다가 이렇게 잡혀온 가족도 봤고 그 감방 안에 이게 다 통과 들어왔다가 나중에 수용소를 가고 냈는데 그런 거 여러 개 봤는데 그때 내가 아주 겁을 먹었지 그거 그렇죠. 보고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쪽에서 이렇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북쪽에 계속 이렇게 연결을 취하는 그 친구가 있어. 브로커는 아닌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17살짜리 마디가 없어졌다는 게 집에서. 엄마야. 아버지 찾는다고 갔대. 무작정. 행방불명된 지 뭐 한 달 뭐 한 달 넘었다는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 그럼 중국에 넘어갔나. 근데 이게 한 달 넘었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그 소식을 계속 한국에서 있으면서 브로커한테 자꾸 연락을 받는 거잖아. 네. 우리 집 가족을 계속 통해서 내가 모니터링을 했지. 내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한동안 있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 보니까 국정원이라는 거야. 오, 진짜요? 응. 국정원에서 전화가 또 왔어. 여보세요? 도명아 씨 핸드폰 맞으신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예, 하니까 예 맞습니다 하니까 혹시 북한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 가족 사항이 뭐 변동된 게 없는가요? 이러더라고. 나 그래서 속을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아 있긴 있어요. 저희 맏딸이 행방불명된 지 조금 한동안 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맞달 어디 갔는지 알아요. 알면 내가 행방불명이라고 하겠는가고요. 그러니까 이름 뭔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대고 나이 몇 살에 뭐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짜 이야기다. 가슴이 막 콩하죠. 벌렁벌렁 거리더라고. 그렇죠. 야. 그래서 그 들어왔더라고. 그래 걔가 먼저 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도 북쪽에 대해서 약간 고삐를 조일 때가 됐다 했잖아요. 딸이 먼저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맏딸은 결국에는 못 찾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것이요.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혹시 우리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서 대한민국으로 온 거겠네요. 그렇지. 그 중국 가 중국 가 보니까 다 뭐 북해에서 온 사람들 다 남쪽에 간다니까. 그쵸. 얘가 눈치를 약간 차린 게 있어. 그 전에 내가 돈을 보냈는데 그걸 엄마가 별나게 좀 돈 쓰는 느낌이 들었는데 씀씀이가 있었구나. 저게 아버지인데 좋은 게 아니. 그리고 걔도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치. 막 이러고 다니는. 그러니까 얘가 눈치 챈 거죠. 얘가 감을 잡은 거지. 그러면은 딸을 처음에 국정원에서 연락을 받고 국정원에서 보셨어요? 아니 국정원에서 안 보고 하나원에 있을 때 봤지. 하나원에서 몇 년 만에 딸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5년 만에 본 거지. 어땠어요? 맞이잖아요 또 거기서. 그렇지 맏딸을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근데 한 몇 년 새로 많이 달라지고 딸은 또 아버님을 봤을 때 무슨 얘기부터 먼저 했어요? 야 그때 무슨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 했던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보고 싶었다는 뭐 건강했는가 아니 뭐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했겠지. 물이 빠진 사람이 그만 건져 내놓으니까 뭐 멍해가지고 하늘 쳐다보는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거밖에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돌파구가 열렸다. 그렇지. 그 마지가 왔으니까 거기다 또 내가 또 그 엄마 입장도 생각하지. 그 남편 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맏딸까지 사라졌으니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죠. 자식 또 흔들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북쪽에다 연락을 했지. 그러니까 오겠대. 어떻게 꼬셨어요? 꼬셔야 되잖아요. 아, 나 이거 큰애도 여기 오고 집도 뭐 아파트 뭐 다 배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정착지원금도 주고 뭐 그다음 뭐 살아갈 수 있게끔 나라에서 다 돌봐주고 애들 데려와 무슨 공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제일 그렇지. 애들 거기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데 여기 오면 다 나라에서 그 다 대학 갈 수 있게끔 다 그 도와준다. 그런 얘기 하니까 마음이 살짝 돌아섰겠네요. 사모님. 그렇지. 그러니까 용기가 용기를 내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 자식 앞에서는 없겠지.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어머니라는 건 자식 앞에서는 그 무서운 게 없잖아. 그쵸. 내 생각엔 아마 그 자식이 안 왔으면 또 여전히 또 안 오고 그냥 있었지.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은 사모님이랑 남은 두 딸을 이제 데려오기 위한 공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흔쾌 오케이 하셨어요? 그럼 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딱 대기하라고 이제부터 누가 이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저 아무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딱 하면 그냥 온다고 그랬거든. 혹시 암호 같은 거 짜셨어요? 암호 짜거든요. 암호는 안 짰어. 암호는 안 짰는데 하여간 뭐 북에서 사실 고생은 했어. 내가 여기 간 바람에 그 피박을 많이 당했거든. 맞지,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큰딸도 여기 왔고 아버지가 이제 오라 라고 해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막 결정을 하셨잖아요. 1월달에 강을 넘었어요. 3월달인가 될 걸 아마. 추울 때 넘었구나. 그때는 그래도 압록강이 아직 얼어 있을 때니까 물은 안 건넜지. 얼음 위로 건넜으니까. 근데 그것도 대낮이 건넜다. 그때는 그랬죠. 대낮이 건넜는데 막 건널 때 그러더래. 뒤에서 저 강둑에서 숱한 사람들이 다 봤는데 지금 중국 쪽으로 뛰니까 냅다 뛰니까 시퍼런 대낮에 지금. 근데 군대들은 그 자리를 비웠지. 아, 돈 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없단 말이야. 우선 쑥 피한 거라.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그 브로커가 건너가라고 하니까 냅다 뛰어서 건는 거라. 특히 잘게 뛰어서 그렇게 계속 뛰었으니까. 막 뛰는데 뒤에서 말이 들리더래. 그 시민들이 보고서 대낮에 그 가는 거 보고 저거 하는 소리가 저거 하는 소리가 띵다 했겠죠. 그 너무도 그 그런 상황을 보기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중국 쪽에 갔는데 그 건너는 그쪽에 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조선족들이 그 저 브로커들 나왔잖아. 이쪽으로 하면서 유도하더래. 아 이쪽으로 왔다. 이쪽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택시 딱 세안한데 택시가 바로 대기하고 있고 그게 타고서 그냥 쭉 빠진 거라. 완전 뭐 007 작전을 하듯이 했었네요.
자네 그날의 그 감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전화를 받았을 때. 첫 전화를 받았을 때 이 강을 넘어왔다. 이 소식을 어느 때 받았는가 하면 통일남부 교육을 강사로 초대해서 갔댔어요. 강이 딱 시작 딱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오세요 강사님 하는데 들어가는데 전화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국제전화라. 딱 받았어. 아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받았지. 그 못 들어가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가 딱 나오더라고. 아니구나. 그쪽에서 이제 브로커가 전화 왔더라고. 가족이 지금 현재 무사히 강을 넘어서 지금 연길로 향하고 있다고. 차 타고 무사히 위험지역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야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그날이 강의를 제대로 못 강사 들어오는데 한참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실례지 않아 이거. 그렇지.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사죄했지. 아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가족이 탈북한 그 순간인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들어온 건 압록강을 지금 넘는데 성공했다고. 아이고. 이 전화 들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그 얘기로 본 강의하려던 내용은 빠지고 지금 그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쿵당거려서 내 얘기도 뭐 제대로 잘 못했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아우 괜찮다고 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또 한 번 강의 또 초청하더라고. 그 가족 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 갔던 적이 있어. 이게 그 가족이잖아요. 그래. 이게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마음이 막 쿵 하잖아요.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이제 국경을 넘었을 때 그런 심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딸이 그 전화를 받고 브로커가 안전히 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얼마 만에 국정원까지 오셨어요? 이게 아마 한 달 반쯤 걸렸던 것 같아요. 어디를 루트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으로 해서 군민으로 해서 아하. 태국으로 해서 그냥 주로 많이 오는 그 루트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왔지. 그러면 이제는 또 사모님이랑 두 딸은 어디서 첫 만남을 가지셨어요? 그건 하나는 나왔어. 하나는 나와서 봤지. 하나는 나와서 봤어요? 그래. 몇 년 만에 보셨지? 또 5년 만인가? 그것도 5년 만이지. 아, 금방 그래도 빨리 그 해 다 보셨네.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한 달인가 딱 지나니까 김정일 사망 소식이 나오는 거야. 김정일 사망 소식 딱 나오고 그다음 국격 통제가 이제 김정은 시대가 떠받으면서 강화되면서 그다음부터 잘 오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브로커 비용 팍팍 브로커 비용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정말 운 좋게 작년이 다 데려왔구나. 그러면 지금 그랬지. 5년 만에 가족 모두 5인 가족이 모아앉아서 첫 식사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밥이야 먹지 당연히. 정말 근데, 좋았죠. 아 그게 지금도 좀, 기억하세요? 근데 좀 별나더라고. 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되니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지금 북한에 돌아온 건지 확실히 이렇게 했구나. 이게 내가 북한에 돌아온 건지 아니면 가족이 왔 건지 이게 그렇죠. 그럴만하지. 감정이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뭐 그전엔 또 꿈꿔도 계속 북한 꿈만 꾸고 근데 가족이 온 다음부터 꿈 내용이 달라졌어. 아 그랬구나. 순수한 북한 꿈 대신에 이 잡탕 꿈이 됐어.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이게 유미카 방송을 찾아서 왔잖아. 근데 찾아와 보니까 칸은 이렇게 생긴 카메라도 있는데 밖에 나가니까 우리 북한이고 북한이야 바깥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장소가 남북이 막 섞이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도 막 섞여. 저 사람은 이남에서 봤던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북에서 돌아다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막 헷갈려. 지금 짬뽕이야. 꿈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5년 만에 헤어졌던 사모님을 5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때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심정이었어요? 여보! 막 이랬어요. 아니면 여보 왔어? 뭐 이런 거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진짜 궁금해요. 나는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았어요? 여보! 이렇게? 근데 정작 만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쑥스러워서? 쑥스러워. 또 우리
북한 남자들은 원래 그 속으로 생각하지 겉으로 그저 표현을 못하잖아. 과묵하죠. 그럼 마음속으로는 좀 그런데, 근데 뭐 영화랑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그럴 것 좀. 그래야지 했지. 근데 진짜 그 몸이 말을 이 머리하고 몸이 달라. 그럴 것 같아. 그렇더라고. 아이들은 막 안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누라 보고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그게 생각하고 틀리더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어. 그거 다르더라고. 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